가세븐의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 아, 마크! 아, 다들 아시죠? 우리 가세븐. 아, 그럼요. 예. 여기서 저희 하드캐리 맞아요. 가세븐의 노래, 하드캐리. 뭐요? 외국 사람이야, 확실한 건. 이걸 안. 무조건 이걸 안. 이걸 한 단어. 오, 맞다, 맞다, 맞다. 이걸, 어? 이걸 한 단어로 표현팩 이거 아니야? 어떠셨어요? 답답했어요? 아, 우리 외국인 애들 조금 더 한국어 발음을 열심히 시켜야겠구나.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크 군이 여러분들께 마샬 아츠라고 아나요? 알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인데 알아요. 실력자. 예. 네. 퍼포먼스 같은 거 없는데 그냥 기술 하나만. 다치지 않게. 응. 와, 진짜 조심히 하세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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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랐어, 공중에서. 근데 우린 다 이런데. 제이비만 너 또 그거 하는구나. 저희가 그 처음 투어했을 때 공연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도는 게 한 세 번인가 다섯 번이 있었어요. 아, 한 번당. 네. 공연 한 번당. 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니까 그냥 아, 그래 날라다녀라. 아, 많이 있었는데. 마크가 진짜 대단한 게. 예. 네. 마크 오픈. 끊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공간을 꽉 채워서 국민 건강을 위해 끊어! 극중 커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세븐을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연습 문제 딱 보시면서 몸 한번 풀어보시죠. 연습 문제 주세요! 이분의 짝꿍! 실패! 마크! 데이지! 셔라! 데이지! 연습 문제 때 맞췄어! 오늘 다 써버렸어! 와, 저거 멋있다! 잘한다! 알았어! 요즘 드라마! 제목. 자, 3, 2, 1, 실패! 자, 실패! 마크! 3! 홍, 썰! 다시 한 번! 살살, 살살! 홍! 홍! 살, 살! 맛있어요? 쩌라! 마크 거기 자리로 자리 잡냐? 부러웠어, 부러웠어. 역시 뭐, LA 출신이라서 이 뭐 루프탑이나 이런 데 고급스럽게 앉아서 느낌이 나네요. 어우, 다리가 몰리냐? 다리가 무릎부터 발까지가 길어. 아, 진짜 우리 형. 어이 깜짝이야. 자, 마크 매콤하죠? 네, 맛있게 드시고.